베개를 바꿔서 잠을 잘 자게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수면 교정 중에서 자세 교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베개라는 게 워낙 흔하게 보다 보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이미 거기에 익숙하게 썼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지도 모르고 안 좋은지도 모르고 씁니다. 이게 참 안타까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게 다 베개 때문이다. 만성피로증후군에서 탈출한다. 원인이 얼마나 많은데 베개 바꿨다고 만성피로가 없어진다면 야 그건 대박이죠. 하지만 베개가 맞지 않아서 생긴 수면의 문제로 인해서 만성피로, 자고 일어나서 힘들고 피곤하고 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. 잠 잘 잘 수 있게 됐다면. 그 다음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개선한다. 이거 베개 불면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베개가 안 맞으니까 자꾸 뒤척이고 뭔가 깜빡 잤다가 어색하니까 깨고, 그런데 베개가 잘 맞잖아요?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몸에 이완이 쫙 되면서 잠을 잘 자게 됩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적합한 표현이 맞겠죠. 근데 베개 바꿨다고 우울증이 어떻게 좋아지냐? 사실 불면증 또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들은 우울합니다.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자꾸 다운되기 때문에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잠을 잘 자면 우울증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. 모든 질환,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요 라고 하는 게 앞에 따르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냥 잊어먹고 뭐 약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요거에 더 관심을 갖는데, 잠을 잘 자야 된다는 전제 조건, 기본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.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수면은 되게 중요하다. 베개를 바꿔서 잠을 잘 자게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 목의 뻐근함과 어깨의 결림이 치유된다. 자는 동안에 잘못된 자세로 목이 긴장하고 어깨가 긴장하고 하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고 개운하지 않고 기분이 안 좋죠. 근데 잘 때 정말 목 어깨가 편안하게 잠 잤다면 아유 목이 얼마나 가벼운데요.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. 지긋지긋한 두통, 허리 통증에서 해방된다.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데요. 베개가 안 맞으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잘못된 자세에서 잠을 자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허리 통증이,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자세도 있지만 호흡도 있고 영양 밸런스의 문제도 있고 근신경 밸런스의 문제, 또 마음 밸런스의 문제, 다양한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베개는 자세를 잡아줄 때 아주 유용한 도구라는 겁니다. 그러면 수면을 정상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교정할 때 유용한 도구 베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